생일샘의 영상 수업 엘레먼트 3D로 모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객체를 3D 객체의 모션을 좀 줬고, 그 다음에 빛의 움직임을 조금 가볍게 준 이런 형태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뉴 컴포지션 1920, 1080 하십시오. 근데 저는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280, 720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뉴 컴프를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 글자를 쓰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요 고양이 모습, 요거는 사실은 딩백 폰트예요. 글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아이콘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글자를 쓰고자 하는데, 그 전에 서클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서클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클이라고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요. 다운표를 누르면 그리드, 즉이 쉐입 프레임, 안정 프레임이 뜹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씌울게요. 여기 가운데부터 드래그를 하다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자, 얘를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기, 얘를 눌러보게 되면은 마스크가 이쁘게 씌워졌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좀 아까 제가 글자를 쓸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 사이트를 한번 잠깐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요. 다폰트라고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다폰트.com 사이트에서 딩백 폰트,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딩백 폰트를 한번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딩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글자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딩백 폰트라고 합니다. 여기 봤더니만 에올리언 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에올리언들이, 이게 지금 A, B, C, D, E, F, G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애니멀 하게 됐더니 애니멀들이 뭐 나비라든가 개나 고양이 뭐 다양한 다이노소 뭐 이런 뭐 이런 이렇게 디어 뭐 이런 사슴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재밌네요. 자, 그리고 다른 딩백 폰트를 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환타스틱이나 아니면 호러 뭐 이런 여러분이 주제에 맞는 이런 것들을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호러 이런 걸 가면 좀 이렇게 해골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애니멀 중에서 캣 고양이의 폰트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내리다가 이쪽에 있는 밑에 보면 더 많은 페이지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얘를 가지고서 한번 예쁘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 중에 요거를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자, 다운로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운로드를 한 다음, 다운로드 된 파일을, 자, 여기 다운로드가 됐네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여기 다운로드 된 파일이고요.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압축을 풀어준 거는 이 트루 타입 폰트 이렇게로 풀리죠.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설치 해주면 글꼴 설치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어렵지 않게 한번 작업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글꼴을 설치하고 나서는 에펙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펙은 프로그램이 켜지면서 글꼴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다가 한번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면 A라고 하나를 썼습니다. 오, 우리가 좀 전에 글자를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cat 이 글꼴이에요.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H, I 저는 여기 I 글꼴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꼴이 예쁘게 폰트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자, I입니다. I를 여기 가운데 예쁘게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쯤 하고 배치를 해보죠. 마음에 듭니다. 자, 온라인 정렬을 좀 해볼까요? 약간 왼쪽. 잘 됐고요. 자, 이제 엘레먼트 3D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Ctrl Y. E3D라고 레이어 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펙트 앤 프리셋. 여기서 엘러먼트 3D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줄수 있죠. 저는 엘러먼트라고 해서 엘러먼트 3D를 여기다 적용할게요. 비디오 코파일럿사의 엘러먼트 3D는 실제 3D를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맥스나 시퍼즈나 마야나 블렌더 이런 걸잘 모르더라도 손쉽게 영상에 3D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은 눈을 좀 꺼주고요. 자, 엘러먼트 3D 레이어를 이게 중요합니다. 커스텀 레이어를 펼쳐줍니다.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도 펼쳐주겠습니다. 패스 1에 저는 글자를 패스 2에는 서클을 선택했어요. 자, 이 서클은요, 솔리드 레이어에 마스크가 주어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즉, 쉐입이 있어야 돼요. 텍스트는 그냥 썼는데요. 텍스트는 원래 벡터 방식인 쉐입 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씬 셋업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엘러먼트 3D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서요. 익스트루드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녀석인 고양이가 이렇게 와요. 이쁘네요. 자, 그런데 얘를 좀 펼쳐서 베벨 단계에 들어가서 나머지 베벨 값을 조금 만지겠습니다. 약간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익스트루드 값을 조금 줄이죠. 요 정도.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값을 찾으십시오. 베벨 사이즈를 조금 0.3으로 줄여서 너무 두툼한 느낌을 조절했어요. 저는 익스트루드 0.34, 베벨 사이즈 0.3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다가 마음에 드는 재질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재질은 사실은 엘러먼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피지컬 재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인 구매를 좀 진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재질 프리셋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진한, 그 전에 했던 걸 잠깐 열었습니다. 재질은 블랙 스틸이라고 하는 이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블랙 샤이니 범프? 아, 제가 다른 데서 했던 재질인가 보네요. 일단 한번 얘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요렇게 아안 예쁘네요. 그러면 블루 크롬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도 좋고요. 더블 클릭해서 재질을 적용해도 돼요. 얘가 울퉁불퉁한데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런 실버 같은 이런 메탈 재질 한번 얘를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또 바꿔보죠. 자, 이번엔 익스트루드를 또 줍니다. 두 번째 익스트루드는요, 이게 재밌습니다. 베벨 여기 익스트루전이라는 부분에 갔을 때 커스텀 패스 2를 선택할게요. 이건 뭡니까? 얘는 우리가 서클이었죠, 서클. 그런데 이 서클이 경계가 거치네요. 자, 그거는 여기입니다. 테셀레이션 여기에서 하이 품질을 조금 높은 품질, 익스트림 품질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서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봤을 때 얘를요 일단은 아웃라인을 한번 체크해서 가볼게요. 베벨 아웃라인 이 부분에 이네이블 이거 체크해주게 되면 아웃라인이 이렇게 보이죠. 좋네요. 이 상태에서 값을 한번 좀 만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께를 좀 냅두고 아웃라인의 위드스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아웃라인 위드스. 그런데 여기 이쪽이 잘리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익스팬드 엣지 부분의 값을 넓혀주게 되면 바깥으로 익스팬드 돼요. 확장. 자, 그 상태에서 아웃라인을 이너 베벨은 그냥 냅두고 아웃사이드 베벨 쪽 바깥쪽을 둥그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그레지는 거 보이죠?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둔탁하네요. 그러면 사이즈를 조금 조절. 둥근 것도 조금 안쪽으로. 그리고, 베벨, 익스팬드 엣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안쪽으로. 자, 값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익스팬드 엣지를 0.44 정도 줘서 자기 값보다 훨씬 더 바깥쪽으로 익스팬드 되도록 했고요.
레벨 아웃라인을 이네이블 가능하도록 해서 얘가 아웃라인 바깥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웃라인 위드스를 조절해서 얘 두께를 한번 4 정도로 한번 만져봤고요. 이때 바깥쪽을 저는 동그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아웃사이드 레벨 값을 줬어요. 자, 이때 레벨 백사이드 뒷면까지 요거까지 체크합니다. 레벨 백사이드 그러면 뒷면도 같이 둥그런 느낌을 찾을 수 있네요. 좋습니다. 재질을 저는 이번에는 타이탄 재질을 한번 줘볼까요? 이런 재질을 한번 줬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요 익스트루드를요. 익스트루드를 처음에 여기 익스트루전 여기에 갔을 때 베벨 카피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기본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기본 녀석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값을 조금 줄여주면 이런 느낌 날까요? 얘도 베벨 백사이드 뒷면까지. 그런데 오 선생님 뒤는 막혀 있는데요. 얘도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Z 옵셋을 움직여주면 돼요. 자, Z 옵셋 값을 이렇게 Z 위치란 얘기죠. 그러면 익스트루드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지고 Z의 값을 조금 더 조정. 앞뒤를 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조정. 위치. 맘에 드네요. 약간 더 얇게. 좋습니다. 예쁘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요 재질은요. 얘는 반사를 받는 재질로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메탈 재질 중에 이렇게 반사받는 재질? 이런 걸 넣었는데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자, 제가 지금 넣었던 요 재질이 이렇게 뭔가 맵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맵을 얘는 얘로 바꿔보겠습니다. 좋네요. 얘도 얘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타이탄이 아니라 얘로. 오,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울룩불룩한 얘도 울룩불룩한 요거를 좀 촘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그런지 앉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UV 매핑. UV 매핑에 갔을 때이 매핑의 리핏 몇 번을 반복할 것인지 걔를 제가 5번 반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느낌 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UV 매핑 여기입니다. 익스트루전 모델에 갔을 때 여기 UV 매핑 요 녀석이에요. 5번 반복해 볼게요. X, U는 X 좌표, V는 Y 좌표를 말합니다. 예쁘게 됐네요. 마음에 들고요. 그랬더니 같이 요 녀석도 같이 이렇게 문양이 촘촘해졌죠. 반복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뭘할 거냐면요. 얘를 반사를 해주는 리플렉트 요 부분을 미러 서페이스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미러가 되는데 요 판이 있는 위쪽만 이렇게 미러가 되고 있어요. 요 판을 뒤집어야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로테이션을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이 되네요. 자, 270도 주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어때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미러가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좋아요. 자,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바닥 재질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바닥은 기본 오브젝트인 플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플랜이 만들어졌거든요. 플랜을 사이즈를 뭐몇 정도 줘볼까요? 한 20배? 20, 20. 이 정도로 20배를 좀 키워봤어요. 와우. 많이 커졌고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클과 캐릭터를 이렇게 돌려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의 중심은, 잠깐 눈 꺼볼게요. 얘네들의 중심은 자기 자리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리. 여기서부터 빙글 돌릴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주는 오브젝트는 플랜 오브젝트를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뷰포트가 퍼스펙티브 뷰포트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레프트 뷰에서 한번 봅시다. 자, 마우스를요.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화면의 위치 조정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쇼. 줌인시켜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마음에 드네요? 얘를 다시 퍼스펙티브.
아래로 플랜이 내려왔습니다. 플랜 오브젝트에도 제지를 좀 주겠습니다. 얘는 좀 많이 반짝이는, 반사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줄 건데요. 저는 요 재질 그대로 주겠습니다. 요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때요? 타일링이 좀막 이렇죠. 그래서 저는 20배를 키웠으니까 마찬가지로 UV 매핑은 U 매핑 20개, V 매핑 오 U만 한번 줘볼까요? 요것도 재밌네요. 같은 반복이 아니라 한쪽으로 헤어라인 질감처럼. 아,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개 다 줘볼까요? 그냥 20. 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 저처럼 아까 한쪽으로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번엔, 그래도 이번에 그냥 20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반사 재질 줄 거예요. 그래서 뭘줄 거냐면, 바로 리플렉트 모드를 미러 서페이스. 그랬더니 어때요? 예쁘게 요 위에 있는 모습을 반사를 짠 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번엔 환경 갑니다. 인바이런먼트. 환경에 뭐 기본 환경 값을 써도 좋지만 저는 스튜디오 환경 같은 걸좀 쓰고 싶어요. 이렇게. 요런 스튜디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요렇게 좀 동그라미가 좀 있는 스튜디오 환경이라든가. 이게 지금 배경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돼서 보여지는 느낌이 아주 달라져요. 이렇게 블루빛을 한다든가, 저는 조금, 요런 빛을 얘를 해볼까요? 얘랑, 얘랑.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좀 밝게 하고 싶은데요? 좀 어둡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겠다면, 요기를 해줍니다. 인발런먼트. 환경. 여기에 가서, 세츄레이션. 채도 값을 좀 조절하거나, 제가 채도 값을 조금 조절했어요. 높였습니다. 아니면 감마나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하거나 오케이 마음에 듭니다. 자 인발러먼트를 한번 여기서 체크해 볼게요. 주위에 배경이 보이죠? 어떤 모습인지 좋아요. 오케이 하고 나올게요. 자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카메라하고 빛을 넣어야겠죠. 자 카메라 만들어 봅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2노드 카메라 35mm나 한 50mm. 얘는 좀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미리수가 좀 작아져도 괜찮아요. 28mm나 24mm. 미리수가 작아지게 되면 광각 렌즈로 보고자 하는, 즉 제품을 좀 부각시켜 줄 때는 좀 작은 미리수를 사용해 주면 단렌즈 쪽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툴에 가서 카메라 위치를 좀 조절해 볼게요. 아, 배경이 여기 보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는 이런 배경 느낌이었네요. 배경을 좀 고쳐야겠는데요. 저는 얘를 약간 위에서 얘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하려고 그러고요. 자,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법은 카메라를 만들고 카메라 툴에 가서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움직이면은 올빼기, 즉 회전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마우스 가운데 휠을 움직이게 되면은 패닝 기능,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패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움직이게 되면 저기 줌 기능입니다. 난리샷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좋아요. 자, 이번엔 빛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자, 저는 패러럴 라이트를 100% 흰색을 하나 오케이 넣을게요. 그랬더니 얘가 탁 비춰주니까 느낌이 달라지죠? 포지션만 이렇게 약간 위에서 Z 값을 조금 땡겨볼까요? 뒤로, 앞으로. 요거는 마음에 드는 값을 찾아보십시오. 그림자에 의해서 떨어진,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떨어진 여기 느낌도 아주 달라집니다.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엘레먼트 3D 레이어에서 렌더 세팅 좀 보겠습니다. 렌더 세팅, 피지컬 인발런먼트 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노출 값, 익스포저 값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면 밝기를 만져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인발런먼트, 요거를 펼쳐준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가 무슨 가로드 같은 뭐가 있네요. 바꿀까 봐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서 로테이트를 해줄 수도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저 배경 보입니까? 재밌는데 저 뒤로 뭔가 무한대로 막 가는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쓸까 봐. 자,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은 옆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거죠. Y 로테이션, 조금. Z 로테이션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빙그르 돌겠죠? Z 로테이션도 조금. 오, 재밌는 컷이 나왔는데요? 마음에 드네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조금 약간 기울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울임만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한번 써볼게요, 그냥. 자, 두 번째 라이팅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얘는 환경이었어요. 인바이러먼트. 이거는 라이팅입니다. 자, 컴프에 있는 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애드 라이팅, 빛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펼쳐서 마음에 드는 빛을 선택하십시오. 시네마, 오, 여기 이렇게 빛 하나 들어가죠? 네. 아니면 스타일라이즈. 스타일라이즈는 약간 갈색빛이군요. 선셋. 선셋도 좋네요. 이런 느낌. 저는 이번엔 선셋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 카메라의 위치가 조금 아쉬운데, 얘가 요 정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서 있는 모습이. 그러면 요 뒤가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플랜의 위치를 좌측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조금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요것들을 켜줘도 좋아요. Show Visual. 배경을 볼게요 라고 하면 여기 검은 애에서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보여져요. 아, 그래도 여기가 좀 아쉽군요. 자, 씬을 조금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씬 셋업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무한바닥, 무한바닥의 위치가 지금 카메라 위치가 거의 좀한 이쯤으로 좀 유사하죠? 이쯤으로 됐던 모습이에요. 무한바닥이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가 보이네요. 그러면 무한바닥의 포지션을 저쪽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뒤로 좀 보냈어요. 오케이 해보고 조금 가긴 하는데 카메라의 위치에 맞춰서 많지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조금 더 수정. 이쯤으로 하고 천선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션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한 개의 그룹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나처럼 움직여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여기 랜덤 세팅의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펼치고 이네이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깊이가 있는 부분의 그림자를, 뎁스를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어마운트 양을 좀 올려봅시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꺼져 있는 경우와 켜져 있는 경우. 이렇게 깊이감이 좀 달라지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만져봤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룹을 나눌 거예요. 씬 셋업 눌러서 1, 2, 3로 그룹을 나눠버리겠습니다. 자, 뉴 그룹. 요게 뉴 그룹입니다. 그룹을 이렇게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아예 바깥으로. 그룹 안에 그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시만요. 얘가 간혹 이렇게 잘안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라인이 나와야지 잘 빠집니다. 한번더뉴 그룹. 이렇게 해서 빨간 라인 나오죠. 자, 첫 번째 그룹 1번, 두 번째 거 2번 그룹, 세 번째 거 3번 그룹. 자, 그 다음에 1번 그룹에는, 저기, 아이코닉, 고양이가, 2번 그룹에는 서클이, 3번 그룹에는 플레임.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그룹에는 아이코닉, 2번 그룹에는 서클 플레임이, 서클 판이, 그 다음에 3번 그룹에는 바닥 플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밖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모션을 한번 줘볼게요. 저는 한 35프레임 정도의 등장을 하려고 해요. 자, 그룹 1, 그룹 2.
바닥판은 그대로 둡니다. 그룹 1의 파티클 리플리케이터, 그룹 2의 파티클 리플리케이터. 여기에 포지션 XY 스톱워치, 포지션 XY 스톱워치. 등장하길 원하는 시간에 스톱워치 먼저 줬어요. 자, 시작 위치에 가서요. 자, 이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X좌표를 슈. 여기서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요. 마음에 드네요. 195 정도에서 저는 등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고양이도 같이 X좌표가 195.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슉,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회전하면서 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여기 35프레임에 로테이션을 펼쳐주겠습니다. 로테이션. 현재 Z로테이션 스톱워치. 스톱워치. 자, 그리고 시작 위치에 가서 Z로테이션을 마이너스 두 바퀴를 돌려놔볼게요. 마이너스 두 바퀴. 이렇게로. 좋습니다.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얘가 슝 회전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재밌네요. 자, U 눌러서 키프레임들을 한번 살펴보고 끝에 있는 키에다가는 이직값을 줘서 좀 천천히 등장하는 걸 해볼게요. 끝에 있는 키에 이직값을 줄 겁니다. 자, 이지 1, 한70 정도 줄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앞이 슉 빠르다가 뒤에가 천천히. 마음에 듭니다. 자, 등장하고 나서 이번에는 얘네들이 슉 하고 한 바퀴를 돌려버려요. Y 로테이션 스톱워치, Y 로테이션 스톱워치.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뭐 적당한 시간, 55프레임 정도에 제 Y 로테이션 한 바퀴, Y 로테이션 한 바퀴. 자,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U를 한번 누르면 접히고 한번 누르면 펼쳐져요. 자, 플레이 해볼까요? 등장한 다음 회전. 자, 끝부분에 있는 두 개의 키를 마찬가지로 이직값을 75 정도 줬어요. 자, 볼까요? 등장, 회전. 오, 좋아요. 자, 회전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고양이만 앞으로 탁 튀어나와 볼까요? 그래서 고양이가 1번 그룹이었습니다. 자, 포지션이죠. Z 포지션 스톱워치. 짧은 시간에 한 5프레임 뒤에 내가 앞으로 살짝 너무 튀어나올 마이너스 10만 튀어나올 좋네요. 자, U 눌러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키를 조금 느리게 등장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키의 이직값을 한77 줬어요, 이번에. 이건 뭐 하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등장, 회전, 탁. 좋습니다. 자, 이번엔 탁 하고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아까 세컨라이트로 줬던 이 빛이 한번 이렇게 회전하는 애니메이션 줘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거는 렌더링에, 렌더 세팅에, 우리 아까 라이팅, 세컨 라이트를 줬잖아요. 애드 라이트. 에디트링 라이트, 얘를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멀티플라이 값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세기도 올릴 수 있어요. 로테이션 펼쳐봅니다. 자, XYZ를 일단은 스톱워치를 다 줘볼게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 한 저는 120프레임 정도 갔어요. X 값의 로테이션을 요렇게 위로 한 바퀴를 돌려볼까요? 많이 돌리지 않아도 돼요. X만 돌려도 될것 같은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빛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죠? 네. 네. 좋네요. 자, 뭐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Y랑 Z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은 만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얘가 세컨라이트 빛을 이렇게 주변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이런 모습을 한번 했어요. 너무 많이 돌렸나 봐요. 다시 조금 덜 돌려서 한 요쯤에서 멈추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는데 그냥 마이너스 160도 정도로 살짝 반짝 아니면 마이너스 270도 정도로 마이너스 270도. 오! 자, 그래서 빛이 한번 살짝 지나가는. 좋습니다. 자, 완성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등장. 회전. 튀어나오고 빛 한번 지나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 3D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모델링 없이도 캐릭터를 가져다가 3D를 만들고
재질을 부여하고 환경 설정하고 카메라와 빛을 넣고 그리고 그룹별을 지은 다음 그룹별로 모션을 만드는 것까지 완성해 봤습니다.